안녕하세요. 멍멍이 삼촌입니다. 안녕하세요. 멍멍이 삼촌 친구입니다. 친구고 여기 지금 부산 W 바이오동물 케어센터의 센터장님이십니다. 예. 안녕하세요.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예. 요즘에 예. 그 오는 손님들 중에서 가장 그 많은 문제로 오는 문제가 어떤 문제로 가장 많이 찾아오십니까? 이게 방송에 나오는 것처럼 케이스가 많은 게 아니고 네. 거의 통일되어 있다고 봐야 되겠죠? 깨물림? 네. 거의 물림 사고를 많이 온다. 네. 산책할 때 이제 뭐 날뛴다든지 네. 다른 강아지들한테 공격성을 보인다든지 아니면 사람한테 공격성을 보인다든지 근데 이런 것 때문에 많이 오시는데 아주 뭐 거창하게 얘기할 필요 없이 그냥 간단한 건데 그렇죠. 네. 너무 이렇게 과장돼가지고 표현이 되다 보니까 엄청난 일이 된 것처럼 이렇게 표현이 되다 보니까 그렇죠. 예, 뭐 그런 것 때문에 상담을 많이 하고 있고 이제 교육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럼 주로 그 교육을 어떤 식으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까? 상담을 할 때 예, 뭐 예, 네. 예, 리드 줄 가지고 할 수 있는 뭐 산책 훈련이라든지 아니면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강아지들한테 안 좋은 느낌이라든지 이런 걸 안 주기 위해서 될 수 있으면 자연적으로 친화를 시키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강압적으로 제가 뭐 억지로 친해져 가지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냥 좀 자연적으로 친화될 수 있게끔 교감을 통해서 교감을 통해서 이렇게 할 수 있게끔 좀 보통 불안해서 위협을 느껴서 울거나 이런 행동을 하는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좀 편하게 하려고 이제 저희 나름의 방법을 이제 좀 생각을 하다가 이렇게 뭐 성과를 거둘 수 있는 부분을 만들었네요. 그래서 뭐 좀 강아지가 안전하고 편안함을 느낄 수 있게 하게끔 좀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말하자면 이제 안정감과 평안을 줄 때 트라우마가 없고 행동교정이 잘 되더라. 그렇죠. 근데 강압적으로 해버리면 우리는 리드를 할 수 있는데 집에 돌아가 버리면 그게 트라우마가 돼가지고 똑같은 상황이 생긴다. 똑같은 상황이 생긴다. 근데 기존의 훈련사들은 나는 할 수 있는데 너가 걔를 다룰 줄 몰라서 말하자면 운전을 할 줄 몰라서 안 되니까 나의 교육 방식을 너가 집에서도 똑같이 해줘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 가정에 가면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버지나 엄마나 둘 중에 좀 강한 사람. 그렇죠. 그러면 나머지는 왜 그러노 우리 새끼한테. 그렇죠. 이러다 보니까 문제 행동이 안 고쳐져요. 전혀 고쳐져요. 그렇죠? 그리고 또 트라우마가 생기죠. 한번 당했기 때문에 저놈도 그렇죠. 나한테 똑같이 할게 하고 얼른거리 놓고 공격성이 더 강해지는 놈이 있다고요. 맞습니다. 강한 사람한테는 안 그러지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강압을 안 하고 지금 교감 교육을 하면서 아까 전에 말한 거 평안을 주고 교감을 나누다 보니까 그런 트라우마도 없이 여기서 고쳐진 게 가정에 가서도 고쳐지더라. 예, 예 뭐, 그렇게 보면 예, 저희 예 맞습니다. 예.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가족 구성원들 다 오셔서 예. 같이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시죠. 저하고 일단 저희하고 친화가 됐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이제 강아지에게 자신감이라고 말해야 되나? 예. 자신감이라기보다는 안전하다고 강아지가 느낄 수 있는 상황이 됐다고 생각을 하면 가족 구성원들 다 모시고 와가지고 다 같이 이렇게. 강아지도 만져보면서 산책 훈련도 시켜보면서 이제 조금 안전하고 이런 놀이를 만들어주고 안전하고 안정이 됐을 때 이제 가정에서 그걸 못하니까 저번에 제가 왔을 때도 물려서 오신 분도 계시고 거의 대부분 병원 갔다가 병원 가서 붕대 감고 오신 분도 계시고 근데 그런 상황에서는 우리가 말을 해줘도 겁이 나서 못하기 때문에 먼저 걔를 교육을 시켜서 안전하고 안정화가 됐을 때 가족분들 불러서 어떻게 그렇죠. 하는지도 예. 보여드리고 직접도 예. 같이 있는 참여를 하고 참여를 하셔가지고 교감을 하는 방법을 가르쳐드리고 예. 교감하는 법을 가르쳐드리는 게 이게 예. 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지금 그래서 성과도 좋고 만족도도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 와봤지만 여러 번 오거든요. 부산에 있을 때마다. 근데 걔들이 여기 지금 무는 개들이 다 많이 와 있어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무는 개 전문이 네. 돼가지고 무는 개들이 많이 왔는데 뭐 소문 듣고 왔는지 대구에 갔을 때도 제가 무는 개들이 많이 왔어요. 그 이후로. 근데 무는 개들이 많이 왔지만 여기서 뭐 이렇게 강압을 한다거나 강제를 한다거나 이런 건 없어요. 그런 훈련을 해본 적이 없고 사실 훈련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우리 훈련은 말하자면 우리 강아지 훈련은 이렇게 어린이집 교육이잖아요. 애를 이제 키운 지 얼마 안 되니까 아직 그렇죠. 어린이가 있으니까. 그렇죠. 맞아요. 근데 우리가 훈련소 보내면 좀 군대식 훈련이란 말이에요.
군대시. 틀에 짜여진 훈련을. 그리고 강압적이고. 밖에 없죠, 거기서. 강압적이고 경직되고. 그렇죠, 이제. 네. 빠른 시간 안에 성과를 내야 된다는 것도 네.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친화적인 시간 투자가 우리보다 작다 보니까, 친화하기 위해서 우리보다 시간, 투자하는 시간이 좀 작다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우리는 이렇게 한정된 공간에서, 이 좁은 공간에서 우리 한 눈에 다 들어오면서 개를 같이 케어를 할 수 있잖아, 같이 살면서.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훈련소 같은 경우는, 기존 훈련소는 한 마리 한 마리 가려놨다가 훈련할 때만 빼가지고 끈을 잡고 하거나 리더주를 아니면 좁은 방에 들어가서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만날 수 있는 시간 하루 5분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것도 이제 그곳에서 보니까, 하는 방식이다 보니까 나쁘다기보다는 그러니까 그게 군대식이 돼버리죠. 군대식이 되는 네. 거고 또 이때까지 그렇게 해왔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젊은 친구들도 만나보면 이 생각이 깨어야 되는데 그렇게 계속 배워서 내려오니까 그 틀을 못 벗어나는 경우가 많아요. 뭐 어쩔 수 없는 거라 생각하고 또 그렇다고 해서 그 방법이 잘못됐다는 것도 아니에요. 그 방법으로 배워서 더 좋은 성과를 낼 수도 있지만 있고 잘 통하는 경우도 있고 하지만 그게 트라우마를 만드는 경우도 많이 생기니까 거기까지 생각을 하고 교육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내만 교육을 잘하고 너는 내처럼 못해서 연계 교육이 안 돼서 못한다라고 하는 훈련사들이 많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개선이 돼야 될 것 같고 걔를 내가 이렇게 교육을 하면 어떻게 나중에 트라우마가 생기거나 어떤 영향을 미친다는 거 성장을 해서 아니 집에 가서 거기까지도 생각할 수 있는 교육이 되었으면 싶은데 안 되고 있는 게 좀 안타깝기도 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또 좀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이 방송도 방송이지만 그런 교육도 좀 해야 될 것 같고 그렇죠 이게 예, 이게 사실 뭐 방송 매체라든지 이런 유명한 네임드가 높으신 분들이 좀 책임 못질 행동을 너무 많이 해놓으셨기 때문에 이게 좀 애견인들 우리 반려인들 인식 자체가 너무 바뀌어버린 것 같아요. 이게 우리 가족 구성원이기 때문에 우리 규범도 지켜줄 줄 알게 강아지가 성장을 하고 우리가 우리에 맞는 질서도 지킬 줄 알고 이렇게 가족 구성원으로서 지키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케어를 해주셔야 되는데. 너무 강아지 위주로 가시다 보니까 오냐오냐 해버리니까 오냐오냐 마마보이가 되고 오냐오냐 정도를 넘어서는 거죠. 할아버지 이게. 수용을 빼버리고 아니 오늘 오신 네. 이제 랩 키우시는 분도 오셨는데 네. 이게 제가 이분 세 번 정도 저하고 그냥 상담만 받고 가시다 오늘 이제 가족분들 다 오셨어요. 강아지 데리고 와가지고 진짜 거의 제가 이래 표현하면 별로 안 좋지만 거의 한 10분 정도 걸렸나? 그동안 10분 동안 제가 말씀드린 거라고는 조금 강아지 편하게 봐주시면 안 되냐고. 왜 자꾸 강아지한테 뭔가 해주려고 하시냐고. 그러니까 저번에 왔을 때도 이제 어떤 할머니께서 걔한테 물려서 오셨는데 걔가 엎드려서 가만히 있는 것만 봐도 마음이 아프다. 그러니까 자꾸 뭔가를 너무 해주려고 하시니까 걔는 그게 아닐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너무 강아지를 위하려고만 노력을 하시니까. 그러니까 자식들이 샘을 낼 정도로 걔한테 너무너무 지나치게 이렇게 지극정성으로 받들다 보니까 하니까 그 친구는 그게 자기가 잘못된 행동을 해도 잘못됐다고 못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아니 우리 자식들이 스트레스 받고 기분 나쁘다고 동네 사람들 다 패고 다니면 아이고 제가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다 이해해야지 이라고 다니실 거냐고 그렇지 않습니까? 간단한 문제인데 그러니까 저도 물어봐요 그래서 근데 왜 자식은 그렇게 안 키웠는데 걔는 그렇게 키우세요 하면 걔는 말을 못 하잖아요. 불쌍하잖아요. 말 못 하는 짐승이 그러니까. 제가 뭐 돈이 있어서 맛있는 걸 사 먹겠나, 뭐 어디 노래방을 가겠나, 술을 마시러 가겠나. 편하게 자식이라 생각하고. 그러니까 좀 조금만 편하게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 혼내고. 그걸 못 하시더라고요. 오늘도 진짜 한 10분 만에 엄청 만족도를 가지고 가셨는데. 사실 저번에 또 왔을 때도 미용하러 왔다가 걔를 무는 코카스판에. 그렇죠. 한 15km 정도 나가는. 그 15km 이상 나가는 그게도 사실 우리가 고치는 데는 그렇게 뭐 시간이라고 정하면 그렇지만 바로 고쳐졌어요. 금방 되는 거죠. 네, 바로 고쳐졌는데 그 주인은 스킬도 부족하겠지만 그런 마음의 자세가 아이고 불쌍해서 마음이 안 돼. 네, 불쌍해서 이런 생각. 제일 중요한 게 마음가짐 자체가 강아지를 보는 눈이 달라버리시기 때문에 그 개가 어떤 개였냐면 사실은 이제 다른 사람이나 다른 개를 보면 짖고 물라고 하는 개인데 진짜로 우리 큰 개를 그 쫓겨난 개가 코카스파니엘이 올드로 물기도 했고 그 주인 앞에서 근데 친구가 우리 세타장님이 데리고 나가니까
다른 사람 다른 개를 보니까 이렇게 겁을 내서 사람에 붙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인을 믿고 한 행동이지 지가 진짜 배짱이 큰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게. 주인 때문에 걔가 그렇게 된 거예요. 사실 견주 때문에. 견주 믿고 맞아요. 이게 오냐 오냐 하니까 손잡고 야 이리 와봐 나덤벼라 나덤벼라 이긴데 안 된다 안 된다 하는데 말려준단 말이에요. 편 들어준단 말이에요.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는데 그게 하지 마라 하지 마라 아니면 어이구 잘한다 잘한다 이게 응원이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자기는 못 느끼고 있더라고요. 견주군이 전혀 모르시죠. 이게 진짜로 케이스가 없어요. 무서워서 견주 믿고 아니면 진짜 걔가 싫어서 그리고 아니면 지키려고 지가 또 사람인 줄 알고 그러니까 이 지킬 견주군을 지킬 거라고 이렇게 그렇죠. 막 공격적으로 하는 소용이 있는 거지. 아니면 진짜 아프거나 이게 단데 너무 거창하게들 다 말씀을 하시고 생각을 하시니까 편하게 생각하고 강아지를 좀 봐주셨으면 좋겠는데 자꾸 뭔가를 해주려고 하시니까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훈련소에 보내면 보통 이제 요즘 유치원들은 그렇게 못하잖아요. CCTV도 있고 간식을 주고 이렇게 매일 보고 매일 오니까 근데 훈련소는 오픈된 공간이다 보니까 훈련소는 넓은 공간에 다 갇혀있기 때문에 일일이 간식을 주러 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럼 걔들이 오면 났으니까 이 먹이에 집착을 안 하니까 20일에서 30일 동안은 방문을 못하게 하고 밥을 줄여요. 극단적으로. 그것 때문에 제가 며칠 전에 타 카페에 갔는데 카페에서 훈련소로 개를 맡겼다 그러더라고요. 알람부타를. 근데 30일 만에 갔는데 오이를 굶겨가지고 살이 쭉 빠졌더래요. 한 달을 오지 마라 그랬는데 20일쯤 됐을 때 찾아가 봤대요. 그래서 난리가 난 적이 있는데 사실은 그 집착도 굶기지 않아도 요만큼 진짜 요만큼만 줘도 눈에 보이지도 않을 만큼만 줘도 개들은 먹어요. 처음부터 먹진 않겠지만 이게 좋은 행동이라고 하면 개가 그걸 알고 먹어요. 칭찬을 받으려고. 그렇게 만들어주는 과정이 뭐 잠깐 짧은 시간에 됩니다. 근데 그렇게 되는데 그걸 배운 적이 없다 보니까 그냥 굶기는 거. 선배들부터 그렇게 배웠으니까. 학교에서 그렇게 배웠으니까. 교본이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그렇게 그대로 배웠으니까. 교본이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그래서 젊은 친구들 봐도 또 여자 친구들인데도 이렇게 유튜브 찍는 애들 보면 그냥 굶겨요. 그냥 밥을 줄여요. 일단. 배운 대로 가야 되니까. 그리고 말 안 들으면 사실 우리도 한 대 때립니다. 이런 이야기를 사실은 하더라고요. 좀 그게 좀 아쉽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는데 진짜 요만큼만 떼도 성냥개비 빨간 부분 작게 떼도 걔들은 잘 먹어요. 이렇게 덩치 캔 개들도 야 일어나봐 일어나봐 옳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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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먹는다고 이렇게 여기 지금 화면에는 안 나오지만 다 잘 먹어요 이게. 네, 그게 좋은 건지 알거든요. 배가 불러도 먹어요. 배가 불러도 먹고 그 자체를 칭찬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먹는 거거든요. 강아지는 사람처럼 똑똑하지가 못하기 때문에 뭐 제 생각은 그래요. 뭐 우리 진짜 전문가 친구도 있고 이렇지만 제 생각은 그래요. 똑똑하고 뭐 다 말귀 알아듣고 자기 행동을 할 수 있고 이런 애들이 아니기 때문에 뭔가를 하나 가르쳐주거나 잘못됐다 잘했다를 이렇게 인식을 시켜주고 나면 그게 맞다고 알아듣거나 알아듣는 제스처를 취하거나 알아듣는 행동을 할 때까지 기다려줘야 돼요. 근데 그걸 다 못하시잖아요. 조바심이 나시거든. 당연히 조바심이 나시. 내가 돈을 줬는데. 그러니까 결과가 조바심이 빨리 나타나야 되는데. 근데 이게 좀 돈을 주고 뭔가를 시켜보고 안 그러면 배운 대로 해보셨으니까 이제 마음이 급해지시는 거예요. 어제는 안자를 잘했는데 어제는 기다리를 잘했는데 왜 오늘은 못해요? 왜 걔가 이렇게 산만해졌어요? 기다려주시면 돼요. 사실 저도 그래. 저도 제가 아지한테는 조바심 생기고. 마음 급하고 잘 못 참는데 손님 강아지들한테 이제 보호자분들 강아지들한테는 객관적이라는 게 생기잖아요. 주관적인 입장이 아니라 어린이집을 할 때도 자기 애들은 자기 어린이집에 안 둬요. 왜냐면 애들이 알아. 그러니까 자기 엄마가 원장님이 아니까 선생님들 말 안 들어. 막 주방에 가가지고 주방님한테 이모하고 간식 딸려서 먹어버리고 그래서 그냥 돈이 들더라도 다른 어린이집 보낸단 말이에요. 나도 미치겠다니까요. 말 안 들어서 우리가 같이 미치겠다니까요. 이렇게 다른 쪽으로 많이 보내지 자기가 안 가르칩니다. 나도 미치겠다니까 말을 안 들어가지고. 근데 내 강아지한테는 저도 조바심이 생겨요. 생기는데 조금 문제 행동을 한다든지 이런 거에 있을 때는 집에서 좀 해보려고 하시는 것도 있는데 이게 마음이 다 그러세요. 전문가들이 TV에 전문가분들이 너무 많이 나오시기 때문에 이분들 말씀을 듣는 건 좋은데
이제 우리 보호자분들 입장에서는 이걸 섞어서 들으세요.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 사람 말이 맞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사람 말이 맞고 이 부분은 이 사람 말이 맞고 근데 이 사람대로 하려니까 너무한 것 같아서 저 사람 말이 이걸 또 맞는 것 같고 이렇게 조합을 해가지고 막 지식을 가지고 계신단 말이에요. 자기만의 방법이 만들어지는데 그러니까 그 방법이 이제 잘못된 방법으로 강아지를 문제를 일으키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일단 처음에는 좀 믿고 맡길 때가 사실 없는 것도 사실이지만 진짜 믿고 맡길 때가 좀 믿고 맡길 수 있는 곳이 좀 마땅치 않을 때는 제일 가까운 데 맡겨가지고 자주 가보는 게 가서 대화를 많이 나눠보는 게 이 센터장님이 어떤지 그게 가장 좋은 예, 맞아요. 상담하는데 네. 돈 드는 게 아니니까 강아지 이제 강아지 관리하는 걸로 밥 먹고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거의 24시간이라 다들 뭐 전문가들이니까 모질할 정도로 개만 보고 사는 사람, 강아지들만 보고 사는 사람들인데 상담은 언제든지 하시면 돼요. 그리고 말로 해드릴 수 있는 스킬은 언제든지 알려드려요. 해보시고 안 되시면 또 다시 한번 이렇게 자문을 구해보신다든지 맡겨봐 주신다든지 이렇게 하시면 돼요. 첫 길들이기가 중요하기 때문에 잘못된 문제 행동이 생겨가지고 오는 것보다는 처음부터 배우는 게 더 좋고 또 잘못된 문제 행동이 생겼을 때도 어떻게 고치는가를 배워서 고치는 게 좋지 내가 해볼 거야 라고 해서 더 멀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더 힘들어지는 경우가 많고 그러니까 고통을 받으시지 마시고 빨리 와서 상담하시고 해결하시면 그게 가장 빠른 방법이고 행복한 가족 구성원이 될 수 있는 맞습니다. 방법인 것 같습니다. 자꾸 물리고 이러면 지칩니다. 여기까지 인사드리고 우리 또 이어서 다른 질문 한번 해볼게요. 알겠습니다. 끊어서 한번 가겠습니다.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 안녕하세요.